감자튀김. 도토리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분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제 머리 좀 구해주세요. 제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. 누굴까요?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. 여러분 어떠세요? 굉장히 실감나지 않습니까? 미용사 1인칭 시점. 하실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짧아요. 아 뭐야, 머리가 되게 예쁜데 이제 이런 머리는 사람들이 질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네. 얼마 만이에요 지금? 어떤 거요? 이렇게 짧게 치는 게. 아, 6년? 5년? 와 6년 네. 5년 항상 1인 머리를 하고 살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. 남자들의 그런 욕구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누구든지. 솔직히 이 정도 길이 어때요? 아 너무 좋습니다. 오케이. 자 이제 약간 좀 엽기조가 나올 수 있어요. 네. 갑니다. 네. 아 이거 초등학교 때 근데 했던 머리예요. 아, 네. 자 또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와. 뒤에는 좀 깔끔하게 치는 게 낫죠? 아 네네. 네 좀 숙여보시고. 와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튀어나왔구나.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. 자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자를 건데 이 머리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정수리 기준으로 빗을 이렇게 대면은 네. 1차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여기는 누르고 네. 여기만 띄워주는 거예요 앞머리를. 이따가 뭔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. 여기 띄우면 안 이뻐요. 이 머리는 위에를 누르시고 앞에를 띄우는 머리예요. 동양의 두상에 사실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 머리가 어울리면은 진짜 존잘인 거예요. 아 진짜요? 왜냐면은 이 머리를 하시면 지금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? 가릴 수 있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. 원장님은 존잘인 거네요 그럼?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. 그렇게 해야 정말 잘생겨지는데요 사람이. 아... 이제 ASMR 들으세요. 하나 둘 셋. 어때요? 힘들어요. 힘들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말하세요. 끝났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. 이 머리는 정면에서 보는 머리가 아니에요. 측면에서 보는 머리예요. 머리 할 때도 늘 정면 말고 측면으로 예쁘게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. 이 머리는 측면이 예쁜 머리이기 때문에 네. 딱 친구들 봤을 때 머리가 확실히 예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네. 그런 디자인입니다. 여기가 바로 악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. 이 부분이 악의 근원지예요. 이런 끝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상태에서 샴푸하고 한 번 더 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뚜껑만 빼고 다 말려주시면 돼요. 네. 이제 위에는 어떻게 하냐? 여기는 앞쪽으로. 앞머리도 띄우지 않아도 돼요. 열주고 눌러주고 열주고 눌러주고 열주고 눌러주고. 자 이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디자인입니다.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. 혹은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게. 위에는 앞으로 일자로. 좀 젖은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액세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지간 편해도 괜찮습니다. 눈을 떠주세요. 와 괜찮아요? 와 진짜 너무 예쁜데요? 옆머리가 확실히 다르죠? 와 옆에가 이렇게 생겼었구나. 여기를 띄우란 소리예요. 여기를 여긴 누르고 네. 여길 띄우란 소리예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훨씬 더 아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네. 아 진짜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감사의 표현. 아니요 아니요 진짜. 이제 가시면 돼요. 아 이제 그냥 가면 되나요? 네 아, 일어나 보시고. 아, 네. 고생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 진짜. 안녕 안녕.